네, 안녕하세요. 불기둥 식방송 불기둥입니다. 우리 제작님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하루도 비가 좀 많이 내렸던 하루인데 고생하셨습니다.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오후 9시 40분입니다. 아침에 이 올려드린 영상이 세력선이었죠. 세력선 기술 영상이니까 시간 되실 꼭 공부하시고 꼭 그거 한번 체크해서 그 빅3 빅4에서 세력선을 130과 함께 둘 중에 하나만 넣어도 돼요. 난해하면은 복잡하면은 하나 제일 센 거, 긴 거, 제일 긴 거 하나만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두 개 같이 놓고 보는 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알려드린 거고, 공부에 도움 될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예전에 제가 추세도에 대해서, 몇 가지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자, 오늘, 지금 시장에 핫한 종목들의, 추세도를, 좀, 그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세라는 것은 패턴에 대한 추세죠. 패턴에 대한 추세. 네, 만들어는 과정 속에 추세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돌파와 눌림 타점에 대한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될 자료입니다. 그래서 과거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세도에서는 가장 굉장히 많은 추세도를 긋는 법이 있는데 불쌤이 좀 많이 썼던 게 가장 즐기는 게 뭐 다들 매력이 있지만은 볼벤을 좀 많이 씁니다. 볼벤 볼린저 밴드 볼벤 추세도 이게 제일 잘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자님도 이거 쓰시라고 좀 일부러 볼벤이라고 찍어서 말씀드립니다. 뭐 한번 돌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좀 많이 좋아질 겁니다. 시력이 좋아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제가 지금 차트를 좀 가볍게 놨어요. 가볍게. 이거 거래량 의미 없죠. 지금 이거 보조지표 좀 뺍시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상태에서. 추세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 급등한 시장의 최고식들 한 20개 정도 나열해 봤는데, 요거에 대한 추세도 한번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저자님이 쓰시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상단이고요. 하단이 아니라 상단입니다. 네, 상단. 자, 그리고 기존 볼린저 밴드는 때리는 자리, 그죠?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밑에 있는 것은 받아주는 자리 이렇게 활용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가지고 추세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이제 기본적인 고점과 고점을 있는 그죠? 이런 거 그죠? 말씀드렸고 그리고 5선의 능선 그러니까 5일선의 능선을 가지고 하는 추세도가 있고요. 그리고 20선의 능선 추세도가 있고요. 그리고 일목균형표 세력선에 대한 추세도 설명 다 그런 영상을 다 올려놨었죠. 몇 개씩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사고 가장 많이 썼던 게 이제 이런 거 안 써요. 이거 가장 초보적인 관점이고 이거는 볼린저 밴드 능선에 대한 추세도입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의 추세도는 20선 추세도랑 같은 거예요. 아까 말한 5선 추세도, 20선 추세도 그죠? 20선의 추세도는 좀 약간 아직은 약한 자리입니다. 약한 자리.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20선의 위에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세를 돌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좀 더 비싸게 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추세도가 20선 추세도는 할아버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다.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바닥에서는. 그래서 좀 더 올라있는 세력급이 된 구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가 훨씬 더 유용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에 대한 SDN 오늘 뭐 나갔는데 뭐 추세라고 할 것도 없죠. 이 친구 같은 경우 그죠? 이 친구가 추세를 돌리려면은 뭐 일단 상단 역까지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 라인 그죠? 이 라인 그죠? 요 라인에서 지금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요 라인 오늘 돌파가 된 겁니다. 요 추세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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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됐죠. 네, 추세 돌파 된 겁니다. 그래서 된 거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저항자리는 요 추세입니다. 요 추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 요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그죠? 이 친구에 대한 추세에 대한 눌림목은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주가가 가다가는 음봉이 떨어지겠잖아, 그죠? 음봉이 이렇게 가다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떨어지잖아요, 음봉이, 그죠? 이렇게 막 내일 만약 갭이 또 떨어진다 칩시다, 그죠? 아니면 바로 여기서 눌릴 수도 있는 거고 아래로, 그죠? 그랬을 때 세력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개입하면은 약간 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자리가 또 일반적인 이제 몸통 개념으로 본다면은 느낌 요 라인 같기도 하네요, 그죠? 요 라인, 그죠? 요 라인, 요 라인이, 아, 요 라인부터 이탈되네요, 그죠? 요 라인 이탈됐을 때 몇 가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몇 가지 밀릴 수 있다. 자, 그래서 그죠? 요 라인이죠? 요 라인. 그죠? 4번 1자리 상승률, 그죠? 요 정확하죠? 요 자리죠? 그죠? 그래서 요 라인은 좀 약간 낮죠? 깊이가, 그죠? 요 라인이 밀린다고 봤을 때 세력은 요걸 이탈시켜 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요 라인이 이제 요 라인이 이 전체 몸통의 상승률 4분의 1이기도 하고 이 추세도, 이 볼벤 추세도에 만나는 부분, 요 라인에서는 단기 꼬리를 달라고 할 겁니다. 세력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추세도를 알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유용하다. 자, 원팩입니다. 원팩. 원팩은 뭐 추세라고 할 것도 없죠, 그죠? 추세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직은 멀었죠, 그죠? 그죠? 이 친구가 지금 오늘 상을 갔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상을 갔습니다. 근데 요 상 자리죠, 240선 부딪힌 자리, 그죠? 입선과 이격이 엄청 크죠, 그죠? 이게 아직 못 돌렸죠, 이게 못 돌렸죠, 못 돌렸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있다. 그래서 이 라인 추세도인데 이 친구가 내일 시가가 여기서 출발한다면 여기서 두들 맞을 테고, 그리고 얘가 좀 강한 세력이라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맞으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 시가가 뭐 여기에서 어영부로 출발한다면 여기서는 좀 때려주는 구간이 됐나 봅시다. 요 가격이, 라인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만약 오버슈팅이 난다면 여기 요 자리, 요 자리까지 오버슈팅 났다가 두드려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매물이잖아요, 다 매물, 그죠? 다 매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냥 지금 204입선 50 데드, 그죠? 204입선 204입선 20 200 데드, 이 데드 구간에서 지금 이격이 무지한, 그죠? 첫 번째 여기서 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갭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갭이 떠서 만약에 간다면 여기가 때리는 자리가 해당이 된다. 추세도에서 그렇습니다. 추세에서 추세에 맞는다는 걸, 추세에 맞는다, 두드려 맞는다. 이 친구가 추세를 돌파하려면 이 정도 가야 돼요. 주가가 요 위치, 주가가 요 위치에 있어요. 요 위치, 이 친구가 주가가 요 위치 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친구는 추세를 돌파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친구 요기 라인을 넘어서 여기 한다면 여기선 때려주는 자리죠, 그죠? 쉽지 않죠, 그죠?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라인 다 걸리잖아요, 그죠? 상대 매물 자리, 그죠? 요건 진짜 극에 달했을 때다. 여기까지 가겠나 지가, 이렇게 봅니다. 아, 미래산업입니다. 이거 뭐 추세 볼 것도 없죠, 그죠? 자, 그럼 이 친구의 추세 이탈을 보여줄까요? 추세 이탈, 추세 이탈, 추세 이탈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이 라인, 이봉 있잖아, 이봉, 요봉, 요봉입니다. 요봉 있죠? 요봉, 요봉이 추세 이탈입니다. 이 주식의 추세 이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추세도 없잖아요. 이거 추세가 뭐 있습니까, 이거. 잡지도 오른 거고, 반도체 오늘 좋으니까 오른 거고. 자, 간호식 해야죠. 최고식에 대한 추세가 중요하지, 뭐 그런 추세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친구의 추세를 보겠습니다. 이 친구의 추세는 일단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자, 여기는 추세에 걸리죠. 자, 얘도 여기서 꼬리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일반 사람은 잘 몰라요. 왜 여기서 웃고를 줬냐. 다 추세에 걸리기 때문에, 이 추세. 그죠? 정확하죠? 그래서 이런 추세에 대한 감각, 이런 감각을 알면은 왜 여기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자꾸 오르기만 하면 때렸을 것인가. 근데 이 친구 다시 가기 위해서 어떤 결과가 있냐. 이거죠. 이거 뚜둥봉이죠. 여기에 다시 가는 겁니다.
이게 추세 돌파 봉입니다. 추세 돌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리고 요 추세전에 먼저 돌파한 봉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은, 자, 요 봉입니다. 추세 돌파. 요겁니다. 추세 돌파. 이해되시죠? 요거와 요거에 대한 추세 돌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웃꼬리에서, 웃꼬리, 그죠? 요것도 추세죠? 그죠? 활용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게 왜 추세 돌파는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알 수 있어요. 볼벤 대가리로서 이게 추세 돌파. 이게 시작봅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거에 대한 몸통 장악형이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눌러줬다. 그럼 여기는 이게 무슨 타점이다? 그죠? 눌림 타점이 되는 겁니다. 돌파 후 눌림 타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 왔으면 찍어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고수 영역입니다. 고수 영역. 이런 사람들은 안 보여요.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안 보여요. 왜 여기서 찍어야 되는가.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원 칩스 같은 경우 오늘 수업해드렸죠? 이유가 뭐냐면 이 추세 돌파가 됐어요. 볼벤 추세 돌파. 그죠? 그죠? 추세 돌파. 요게 추세 돌파 자리입니다. 요게 추세 돌파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슈팅이 좀 나갔는데, 추세 돌파입니다. 추세 돌파. 자, 그리고, 이 친구가 눌린다면, 어서, 그럼 사버님, 이거, 이 봉이 만약에 은봉으로, 뭐, 바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눌러서 갖출 수 있잖아. 그럼, 어서 찍어줘야 됩니까? 그러면 답은 쉬워요. 답은. 답은 간단하다.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 자리. 여기 여러분 누르면 여기서 찍어야 됩니다. 여기서 찍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세력은 이 봉의 돈 투입된 이 엄청난 돈의 세력은 여기서 방어 치려고 할 겁니다. 이게 꼬리 자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탈하면 이 친구는 이 몸통의 전체 분의 하프 정도 되겠네요. 이거 이탈하면 이 주식은 일단 단계적으로는 좀 약꾸리꾸리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키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또 가겠지만은 또 이거 눌러준다면은 여러분들 이런 자리 좀 잘 누려보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자 이렇게 이렇게 볼벤과 볼벤을 연결하는 그죠? 이렇게 굳는 방법이 있고 볼벤과 이 고점을 긋는 방법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 볼벤과 이 고점 있잖아요. 다 걸리죠? 그죠? 이거로 했으면은 이게 또 이게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로 해도 다 걸리죠? 그죠? 그래서 추세도는 좀 더 방향이 앞으로 전진하는 관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가속도가 붙은 라인에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돌파하는 것을 찾는 게 좋은 추세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자꾸 우상향해야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웃꼬리가 있어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이게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웃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걸 돌파하는 게 좀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 돌파보다는 이 추세와 이 추세 돌파가 더 좋은 겁니다. 더 강력하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것 또한 추세입니다. 추세를 굳는 법을 많이 여러 방도 한 다섯 가지 될 겁니다. 그렇게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가는 이것도 돌파봉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돌파하는 그죠? 그죠? 이렇게 봉도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추세라고 보면 그렇고 자, 이렇게 요렇게 해서 능성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둘러볼게요. 이 친구가 왜 요날 그 갭 띄워서 여기서 은봉이 나왔을까요? 여기서 갭 띄워서. 요 갭 떴잖아요. 한 5% 뜬 것 같은데 느낌에. 그죠? 갭이 7% 같았네. 7%. 그죠? 자, 그럼 이 친구가 왜 여기서 갭을 띄워서 여기서 방을 치고 이게 은갭 여운형이 됐을까요? 은갭 여운형 급등 나갔잖아요. 그죠? 이유가 뭐냐면은 요 자리 추세에 걸렸기 때문에 추세. 어떤 추세냐? 세력이 방어 칠 때는 다 나름의 일련의 이유가 있어요. 다. 이게 이 추세에 걸린 거예요. 이 추세. 그죠? 이 추세와 이 추세. 그죠? 자, 그걸 이제 이 자리가 뭡니까? 타점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이날, 이 자리가, 아, 요거로 봐줄 거야? 안 보이나? 자, 요거로 봐줄게. 요거랑, 요거. 그죠? 요 라인. 자, 여기가 뭐냐? 타점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그죠? 요게 저항 자리였죠? 그죠? 그죠? 자, 그걸 딱 활장해 보니까 왜 음기는 형이 이 자리죠? 그죠? 이 자리. 이 자리가 타점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수렴하고 그냥 갭을 뜬 겁니다. 딱 왜 가격을 여기서 멈췄을까 하는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멈췄을까 여기서? 그럼 왜 얘는 여기서 꼬리를 냈을까? 왜 해피림이 여기서 꼬리를 냈을까? 이 추세에 걸린 자이기 때문에. 왜 얘는 시가가 여기였을까? 왜 여기서 저항을 받았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라. 다 이게 추세론입니다. 추세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타라는 것은 추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패턴에선 추세가 가장 중요해요. 추세가 아래로 가는 건 뭐예요? 그 오른 놈이죠. 추세가 위상인 거예요. 추세가 위상인 거. 그리고 자, 요 구간을 볼게요. 요 구간을 체크해 볼게요. 했을 때 자, 요 구간에 대한 이 방향타, 이거를 가는 방향타에 대한 첩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있었을 거, 이게 추세에 맞았을까 하는 게 그냥 무작입니다. 뭐 어떤 한 종목 가지고 설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공통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거래도 다 대입을 해도 다 맞아야 되거든.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지. 뭐 한 종목 맞는다고 다른 거 안 맞으면 의미 없잖아. 그죠? 자, 있었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요런 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 자, 요게 뭡니까? 요 친구의 돌파 변곡봉입니다. 친구. 그죠? 다 느껴지죠? 자, 만약에 이 친구가 이 고점 추세를 했다면은 뭐가 됩니까? 여기가 되죠? 이거 맞습니까? 안 맞죠? 근데 이거 깨지면 이거 손절 쳐야 됩니까? 자, 여러분. 이게 올랐어요. 근데 이걸 깼어. 추세가. 이 추세를 말한다면 이게 1번, 2번 이러면 여기서 손절 쳐야 되나? 그러면 손절 치고 흔들어 잡고 다시 날아가. 자, 근데 이 볼펜 추세를 하니까 이게 저점인 거야. 여기서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수 영역인 거야. 여기서 바닥이잖아, 오히려. 여기서 타점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눌림목에 대한 정석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랑이 있으면, 이 추세라는 거 깨지기 위해 있는 겁니다. 깨지기 위해 있는 것은, 더 밑에 내가 모르는 뭔가 다른 뭔가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왜 멈췄을까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왜 세력에 그 가격에서 갭을 해줬을까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음봉을 눌러도 왜 그 가격까지만 눌렀을 거야? 다 이게 추세론입니다. 자, 그러면서 돈은 여유. 그러면 여기 들었으면 얘가 언젠가 멈춰야 되고 언젠가 다시 돌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이걸 깼다면은 이건 추세 합방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합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기를 깼다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저항이 되면서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난해한 세력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간 싸움을 하는 거죠. 다시 수세를 살려내려면 돈이 더 많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걔들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냥 다른 거 봅시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어딘가. 자, 이 추세를 잡아먹는 법.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추세가 드릴게요. 자, 여기서 요겁니다. 그죠? 자, 그죠? 여기서 요거. 우리 단기적 추세가 이탈했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올라탄 거. 그죠? 시가를 올라탔네요. 자, 그런 거고. 현재는 이미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 아까 말씀드린. 자, 요것과. 그죠? 일반적인 개념. 그리고. 요 자리가 다음 눌림목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좀, 이건 가온칩스고요. 제조반도체입니다. 요것도 그림이 많겠어요. 자, 멋있네요. 그죠? 멋있죠? 자, 요 친구에 대한 추세도입니다. 자, 일으키게 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 일으키게 하는 게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 친구의 추세도 어느 자리냐. 이거는 일반적인 고점 대 고점 긋는 방법. 요거는 볼벤 상단과 고점을 긋는 방법. 그죠? 그거 일치하네요. 뭐 그냥. 그리고 자, 그러면은 요봉이 뭐가 됩니까? 요봉이 여기 느낌 뭐 요게 무슨 자리일까요? 여기가 느낌 무슨 자리일까요? 그죠? 창공 자리죠. 52 첫봉이죠? 창공 자리입니다. 안 받을 뻔합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추세 돌파봉, 요게 추세 돌파봉 첫 번째 방향타입니다. 이 추세 돌파봉 하나 여러분 딱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팔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를 공부가 약해가지고 알려줘도 이거를 막상 현장에 가면은 막 두려워하고 해가지고 이런 걸 놓칠 때가 많을 텐데, 또 이런 거 잘 로봉이 사서 추세 이탈하면 버리면 되잖아. 추세돌파 항상 완투봉이라고 추세돌파 첫봉에 들어가서 이거 이탈하면 버리면 되잖아. 어디서 안 물려? 이거는 수가되는 복이잖아. 그래서 추세돌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튼 그 한 방이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가까운, 좀 더 가까운 거로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추세가 있죠. 자, 몇 가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영상 지난해 한번 찾아보세요. 요렇게 여러분들 말하는 요런 고점대 고점. 자, 요렇게 고점대 고점, 그죠? 요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자, 근데 요거는 알 수가 없다. 자, 근데 새롭게 들어온지 뭘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들어올지. 자, 여기서 고점을 볼배 들어봅시다. 자, 요겁니다. 자, 고점대 고점이죠? 그죠? 고점. 자, 요게 추세 돌파봉입니다. 자, 추세 돌파 눌리면 근데 이 자리입니다. 탔죠? 이해되십니까? 왜 세력이 거기서 건드렸는지 느껴지세요? 요게 타점론입니다. 이거를 고점대 고점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제자님들 비도 오고 꿀꿀하건데 큰 팁 드리는 겁니다. 가장 잘 맞는 게 볼벤입니다. 근데 볼벤 수치 아시죠? 기존 볼벤 수치 아닙니다. 세력 신궁 볼벤 수치로 하셔야 됩니다. 기존 수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력은 항상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력 시법으로 해야지 일반 시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제도 반도체 그 한수가 요 한수가 뭡니까? 1파업의 눌림 자리였죠. 눌림 타점 자리였죠. 요 한수가 이걸 먹을 수가 있는 이 한 번의 기회가 있었고요. 여기서 한 번 또 있었죠. 기회가. 이해되십니까? 엄청난 파동, 10배 파동이 나간다는 겁니다. 10배 파동. 이런 한수가. 자, 그리고 제주 반도체였고요. DXVX. 얘는 뭐 추세라고 할 것도 없죠. 그럼 여길 봐야죠. 이걸 보면 안 돼요. 공부는요, 여기 공부할 것도 없어. 똥주죠, 똥주. 우리는 저도 안 먹습니다. 똥주죠. 그죠?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자, 근데 어디서 봐야 돼요? 공부를 하려면 이 주식의 공부는 여기서 봐야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이런 똥주 자리가 아니라 이런 급등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 아까 제주반도체처럼. 그죠? 그죠? 이런 급등자리를 만나는 거잖아. 이런 급등자리. 그죠? 이런 급등자리. 이런 자리. 그죠? 자, 그랬을 때 DXVX 이 자리죠. 자,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요? 똑같은 추세 돌파봉. 자, 제주반도체와 똑같은 게 있겠죠? 자, 자, 여기서 고점 대 고점을 그렸습니다. 이봉이죠. 그죠? 이봉이죠. 자, 근데 진짜 추세 돌파를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이겁니다. 제자님들 아셔야 돼요. 지난 영상 참고 많이 하셨으면 여러분들 추세에 대해서는 빠삭할 텐데 사버 그대로 추세 얘기를 잘 많이 안 했고 한 1, 2년 쉬었거든요. 그냥 너무 가르칠 게 많아가지고 전해드릴 게 많아서 추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맨날 방향타 방향타 맨날 떠들어지잖아. 그게 뭐냐, 추세랑 돌파라는 얘기예요. 추세 돌파. 자, 여튼 여기서 딱 하니까는 자, 어디서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요봉이죠. 이 친구가 사실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인데 정확히 그러면 근데 여기서 시가를 띄운 겁니다. 얘들이. 추세 돌파 자리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알고 있죠, 얘들. 근데 그 시가는 세력 권한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격까지 딱 띄워내고 출발한 겁니다, 이게.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면 이게 상타밖에 안 힘들잖아. 못 쫓아가잖아. 그죠? 근데 이 추세를 하니까 바로 여기서 딸 수가 있는 거죠. 추세 돌파다. 여기서 이미 이 구간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추세 돌파한 거를. 자,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 출발하는 첫 봉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세 돌파다. 자, 그런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요. 이거 한번 꺼주고 꺼줍니다. 꺼줍니다. 꺼주고 자, 여기서 요거 있죠? 봉우리 그죠? 요거랑 요거 그죠?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그냥 선화를 긋는 거야. 요 꼭지와 요 꼭지와 요 꼭지와 요 꼭지를 겁니다. 꼭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탈했어요. 그죠?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그죠? 세력선이 있습니다. 빅3, 빅4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돌파합니다. 어디서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이거를 확인한 돌파. 이 위에서 해야 됩니다. 비싸게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 자, 여기서 어디서 하는 거냐? 이 주식을 관심 가질 때는
요게 추세기잖아요. 요게 추세상이죠. 자, 그러면 주가가 이 추세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자, 여기서 공략하죠.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안착이 된 걸 확인.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서 이 추세 이탈하면 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건 추세 이탈복입니다. 이게 추세 끝단복입니다. 이게 급락 중이에요. 이미 여기서 위에서 끝났지만 추세는 그죠? 하여튼 그리고 요거는 다 때릴 자리입니다. 요 추세는 다 올라오면 다 때릴 자리입니다. 다 때릴 여기 올라와서 다 때릴 자리고요. 다 때릴 자리입니다. 요 추세 이해되십니까? 근데 만약에 우선대 우선을 이걸 봐야 되잖아요. 이걸 그죠? 이렇게 여기 때립니까? 여기 때립니까? 올라올 일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만난단 말이에요. 만난다. 때릴 자리에 해당돼요. 때릴 자리. 여기다 때려준다. 하여튼 요게 추세론입니다. 신공만이 있습니다. 자, 세트를 가. 자, 오늘 추세를 팔죠? 그죠?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추세 볼까? 이야, 멋있다. 뭐, 이거 진짜 멋있는 풍경 같지 않아요? 쌈 이런 풍경 되게 좋아하는데. 낭만 있잖아요. 그죠? 아, 추세가 딱 있어요. 그죠? 정확하죠? 그죠? 그죠? 자, 그 고점 대 고점으로 해볼까요? 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고점 대 고점. 이게 하수입니다. 하수. 만약 여러분들 추세를 그릴 때 이렇게 된다면 하수입니다. 하수. 제가 볼 때는. 공부 한참 해야 됩니다. 근데, 뭘 봅니까? 이것도 하나의 선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추세의 방법이긴 한데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걸로 전혀 볼뱀 대가리를 갖고 전혀 그런 뭡니까? 이 하나로 다 끝나죠. 이 하나로 고점이나 나오잖아요. 그죠? 이 하나로 고점이나 나오잖아요. 그죠? 이 하나로. 그죠?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쓸데없는 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가 이 주가가 고점을 다 예상할 수 있고, 이게 다 때리는 자리, 때리는 자리. 여기 오면 다 때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이거, 요거가 추세죠. 요게. 1번, 2번이니까. 저만, 점 두 개가 있어야 추세를 안 넣었죠? 여기 다, 이, 걸리는 거 다 때리는 자리야, 때리는 자리. 여기서 걸리면 다 때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넘어갔어. 그게 돌파. 돌파. 그게 추세 돌파. 자, 그래서, 한번 넓게 볼까요? 한번 넓게 볼게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종목을 많이 돌려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가지 딱 보면서 그걸 파악하면 되는 거 봐. 자, 여기서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럼 뭐가 되냐면은 제가 지금 정확한 게 아니라 시력이 안 좋아 정확한 건 아닌데 자, 뭐 땡겨 볼게요. 자, 걸리는 자리가 다 이거 매도 자리, 매도 자리, 매도 자리, 그죠? 매도 자리, 그죠? 왜 매도가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추세입니다. 고점 고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왜 여기서 딱 요 자리에서 고점이 나왔을까? 정확한 추세잖아요. 이거 고점으로 걸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다시 또 딱 갖다 놨죠. 그리고 시가도 딱 출발했죠. 신기하죠. 그죠? 이 라인이 이게 진짜 추세던 거죠. 근데 고점 대 고점 다른 식으로 5선 대 5선 20선 20선 절대 이 가격 안 나와요. 여기 절대 못 잡아내요. 우리 제자님들은 반드시 아시겠는데. 근데,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돌파를 했잖아요? 요게, 추세 돌파 시도고, 요게 추세 돌파 첫 돌파. 여기서 사는 거, 주식을.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요게 아닙니다. 추세 돌파를 확인하고, 요게 아니라, 여기서 사는 거야. 이 추세선 위에서 사는 겁니다, 위에서. 이건 아직 미확이니까. 여기서, 여기서 사서, 이거 이탈하면 버리면 되는 거야. 이 추세 이탈하면 버리면 되는 거야. 그 요거 이탈하면 이탈 잘 되겠어요? 오랜 세월 추세인데? 그 어쨌든 안 되면 그냥 이걸로 그냥 숭구리당당, 숭구리당당, 숭구리당당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가다가 여기 눌렸어요. 그럼 여기가 뭡니까? 이게 추세 타점인 거예요. 눌림목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응? 자, 이 친구가 가다가 여기 눌렸네요? 그죠? 그 비슷한 구간까지 눌렸네요? 그죠? 많이 내려왔네요? 그죠? 그죠? 이런 구간이 이 추세 눌림목 타점이에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뻔하잖아요. 세력선이 있겠죠. 있겠죠. 자, 근데 정확히 이거 쓰면은 아마 여기
아마 맞았을 겁니다. 자, 봅시다. 정확히 한번 그어볼까요? 이게 봉우리 남았네요. 자, 그건 왜 그 자리가 정확한 눌림목이었을까? 그죠? 자, 요 라인과 그죠? 라인 정확하죠? 요 라인 그죠? 자, 걷으니까 요거 딱 나오죠? 눌림목 그죠? 왜 여기가 눌림목인지 아시겠죠? 정확히 라인이야, 그죠? 요게 추세 돌파봉이죠, 요게 추세 돌파. 그럼 여기서 다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오면 찍어주고. 자, 요렇게 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이 밑에서는 없잖아요? 밑에서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밑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그을 때, 뭐, 이 밑꼬리, 그죠? 그죠? 이건 밑에 꼬리는 좋아요. 좋은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 이겁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응? 그래서, 요 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요거 딱 찍어주고 갔네요. 그죠? 찍어주고 갔네.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왜 돌파봉이냐. 자. 이제 아시겠죠? 이 라인부터네요. 이 라인. 자. 세트로를 공략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잡습니까? 아침에 돈이 들어온 게 확인이 안 됐는데 여기서 돈이 들어왔잖아요. 여기입니다. 추세 돌파점 여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엄청난 큰 공부입니다. 엄청난 큰 공부. 자, 그러면 왜 얘들이 여기 있었을까를 보셔야 돼요. 왜 여기 있었을까? 추세가 여기 있었잖아요. 추세가. 그죠? 자, 그럼 뭐 추세 돌파가 어떤 거예요? 자, 여기서 미리 잡아낼 수가 있죠. 요거 기세봉. 추세 돌파봉, 그죠? 그럼 얘가 왜, 요게 추세 돌파봉이 왜 얘가 꼬리를 달고서 세력, 종가의 세력권 아니잖아? 왜 요게 올려놨을까? 개 띄우려고. 추세가 잠깐 밀렸다가 꼬리를 달고 올려놨죠. 추세 위에 올려놨잖아요. 요게 추세라인, 요게 추세라인. 요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이유가. 이유 없이 그림을 만들자.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숫자 돌파하는 거 더 재밌죠. 이 캔들의 원리를, 뭐 이런 건. 근데,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알려줘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선무단 사람들 어설프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 보여요? 왜 이게 급등주가 나갔는가? 이제 보여요? 추세들 팔았잖아요, 추세들. 그래서 항상 주가를 비싸게 사라는 게 뭐냐면, 비싸게 척하는 자. 자, 볼까요? 여기 보이죠? 자, 보이죠? 이게 뭡니까? 50이죠. 첫봉이 나가잖아요. 그죠? 완투봉이 나가잖아요. 이게 무슨 자리에 있을까요? 뻔하죠. 창공장이겠죠. 이해되세요? 왜 그런 자리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냐? 이런 자리는 다 저항이 되는 자리. 다 때려준 자리. 그죠? 때려준 자리. 그죠? 다 저항 자리죠? 저항 자리. 이걸 뚫었잖아요. 그죠? 추세돌파를 했잖아요. 이 능선에 대한 추세는요, 능선이 두 개 있어야 돼요. 이렇게. 능선. 이래야 추세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능선. 그죠? 돌파를 하거나, 눌러주거나, 그리고 요 위에 존재할 때. 그때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게 비싸 보이는 척 하는 초입자리인 겁니다. 초입자리.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게 언더슈팅이 돼가지고 이렇게 추세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죠? 빠졌어. 이런 자리. 이걸 언더슈팅이죠. 여기서 튕겨주고 갈 수 있. 어차피 이 구간은 자리야. 다 추세 바닥자리인 거예요. 이게 뭐 언더슈팅이죠. 오버슈팅이고 오늘 오버슈팅이 언더슈팅이에요. 근데 언더슈팅에서 나갈 때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다시 올라탔을 때 이런 식으로 최싸게 살려고 하죠. 이거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요거죠. 그죠? 요게 뭡니까? 요 운봉에 대한 전체를 감싸는 뭐예요? 잉태형. 그죠? 잉태형이 되죠? 잉태형. 요건 장악형이고 요건 장악된 자리고. 그죠? 요게 요 봉에서 터닝이 되잖아요. 그죠? 요게 뭡니까? 마지막 개미턱이란 마지막 언더슈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추세는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추세.
이해되시죠? 재밌죠? 이런 거 보면은, 와, 멋있다. 막 이런 그림 생각이 듭니다. 차트 배열, 그리고, 참, 씨. 평생에 차트만 봤으니. 그래서, 그럼 만약에, 사부님, 이 주식은 언제 사요? 뭐, 바로 갈 수도 있겠지. 근데 만약에 눌러준다면 여기가 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음봉을 이렇게 빼고라도 눌려. 그럼 여기선 꼬리를 할 것이다. 꼬리를 할 것이다. 네, 그게 이제 슬립한 자리. 그런 자리를 타점이라고 합니다. 슬립한 자리. 맛있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파의 눌림이죠? 돌파의 눌림. 왜 눌림 문구를 안 받을 뻔해요. 자, 왜냐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죠? 요 자리, 요 자리. 그죠? 아무튼. 요 자리에서 시작이 됐네요. 그리고 이 친구의 주제를 판 요거죠. 여기죠, 요 자리. 이게 투자될 법, 투자 돌파된 자리. 여튼 그렇습니다. 아, DI입니다. DI. 우와, 옛날 생각나네. 여기 생각나네요. 이때, 아이고야. 이때 그거 싸이가 아주 장난 아니었는데. 응? 싸이가 무슨 노래냐, 그 당시에. 그쵸? 엄청났었지. 뭐요, 손 잘못 꺾구나. 무게 주택 돌파고, 그게. 야, 여기가 창공이 있겠네요, 느낌에. 그죠? 이게 50주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 이, 이런 라인은 다 눌림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눌림. 추세돌파 위에 있잖아. 그지? 그렇게 하시면 이걸 먹을 수가 있다. 이때 내가 3,000원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아, 3,000원이 아니었구나. 2,000원이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채널 이런 거, 추세돌파 봄입니다. 라고 서로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그죠? 누구가 이해하시죠? 이런 구간은 또 어떤 구간이 된다? 그죠? 다 지지 구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썼지. 바이넥스 크, 멋있다. 멋있어. 용의 대가리. 그죠? 용뿔. 그죠? 그죠? 멋있다. 그죠? 아, 이거, 씨. 머리선 삐끗삐끗하네. 그죠? 저항자. 유자. 그리고 돌파봉은 요봉 요 라인 요 위에 사야 돼. 요게 돌파봉. 요게 요게 추세 돌파봉이에요. 추세 돌파봉.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갔다가 여기 눌러주면 여기서 찍는 자리. 그럼 20선 있으니까 여기서 찍었죠. 그죠? 어차피 추세 위이잖아. 터닝. 자, 그리고,
최근 추세. 요게 추세 돌파. 요거나 요거. 요까지 왔으면 더 좋죠. 찍은 자리. 여기 갔다가 여기 눌러졌다면 여기 찍은 자리. 찍은 자리. 여기 다 찍은 자리. 자, 오늘. 이게 추세돌파. 바닥 탈출형. 근데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죠, 우리는. 별로다, 그죠? 저항이 많아서 별로죠, 그죠? 샌드레. 오늘 샌드레 양음량이 없죠? 응겜영영. 요거는 공부자료네요. 자, 나왔습니다. 양음량. 자, 이 친구가 음모드를 줄 건 뻔하잖아. 그죠? 여기서 12,000원대에서 세력은 꼬리를 만들려 할 것이다. 요게 이틀 되면 이게 저항자리가 바뀌어버리거든요. 저항자리로. 그죠? 저항자리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현재 들고 가시면은 12,000, 요거 지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규 배팅은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양, 이거 자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렀다가 요 꼬리를 만들어, 요 라인, 요 라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 라인은 여기서. 그래서 이런 걸 대비책은 눌러준다면 땡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요 라인이 어디서냐? 요 라인이죠. 다 꼬리 나면, 그죠? 요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쉬시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리플 좀 많이 다세요. 공부하는 걸로 가야 할 거 아니요. 늘 열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열공하는 거예요. 누군가 열심히 해줄 때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교였습니다.